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이고, 좀 댓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꼰대력이 좀 만렙이신 것 같은데, 이 댓글이 어디 달려있냐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2022년 현재, 저출산 문제가 노답인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몇달 전에 이 비슷한 류의 댓글을 달았다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좀 메타인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전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앞으로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덜하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실 뭐 태클 걸고 하신 분도 없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빵이 좀 기다리세요. 예, 태클 거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 이게 조회수도 잘 나왔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분은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영상을 본 다른 분들하고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못 낳는다고요? 어렵다고요? 옛날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미래 연금 제도나 건강보험 제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한 국가와 시스템 모두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모두가 재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며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야 미래 연금 제도도 유지가 될수 있고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야,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네. 여기서 우리가 건질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사실 이분 처음이 아니에요. 좀 상습범입니다. 아, 참. 아니, 그때 영상을 본인이 보셨을 텐데, 왜 이런 똑같은 내용을 또 다는 거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죠, 여러분? 젊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뭐냐면, 야,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는 쥐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처자식 놓고 결혼하고 다 했어. 왜 너희들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면 20, 30대 분이 이런 생각할 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제가 아무리 짧게 봐도 한 40대는 훌쩍 지나신 분 같아요. 예. 네. 말도 안 맞네. 결혼을 낳고. 결혼 어떻게 낳습니까? 결혼이 악입니까? 예. 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근데 결혼은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제가 좀 악을 지르면서 얘기했는데,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결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교도님 하고 싶으면 할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싫다기보다는 이 결혼을 하기만 그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당장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각자 도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결혼 자꾸 결혼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결혼을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거 아니야. 무슨 그 잔소리잖아 거의. 맞지?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죠.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여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왜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체 안 하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무조건 대학 가라. 이 내용과 뭐가 달라,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듣겠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못 낳는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니, 애 낳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애 낳으면?
애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기서 애 키워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마 결혼하신 분들 아실 텐데,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아요. 돈 걱정 크게 안 해. 근데, 진짜 돈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 애가 출산하고 나서부터예요. 드미트리님 보니까 저 아기 사진인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둘이서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좀 사치 부려도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요. 애 태어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 요즘에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애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가는데 한 기본 한 400은 되죠. 한 3주 과정. 더 가면 500까지 뛸 수도 있고, 한달 정도 하면. 예. 네. 아, 아니라고요? 아무튼, 보통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애가 태어나면 등골이 휘어져요. 나는 준비를 했음에도. 예. 네. 아니, 애를 무조건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애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를 책임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예. 네. 어렵다고요? 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애를 그냥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책임져야 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애를 그냥 뭐, 여러 명 줄줄이 나놓고 그냥 아무렇게 키우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지금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었죠. 옛날 마인드. 하지만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땐 다 그랬잖아요. 그땐 다 그랬잖아. 그때는 다 어렵고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자, 밥을 다 챙겨 먹는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랑 다른 게, 그때는 다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뭔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지만, 지금은 밥을 다 챙겨 먹어도 뭔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어. 근데 이 상태에서 혹시나 사고 쳐가지고 애까지 싸질러 버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잖아요. 뭐 경제 위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뭐 어떤 그런 전쟁도 있고. 시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애 낳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미래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댓글 달았다가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반박을 했는데 뭐냐면, 혹시나 본인 연금 못 받을 거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냐고.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는 연금 보험 다 포기했습니다. 예, 네, 바닥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연금 받아야 되는 생각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 거의 포기한 상태야. 예. 네. 30년 동안 과연 공무원 저 재정이 버티겠냐? 지금도 우리가 버는 돈으로 메꾸고 있는데. 예. 네. 국민연금은 뭐싹다 포기했고 웬만한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연금제도, 보험제도 유지한다고 애를 억지로 출산하면 되겠습니까? 애를 낳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연금, 보험제도 유지하려고 능력도 안 되고 책임도 못 지는데 애를 싸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이렇게 한 국가 시스템 모두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예, 붕괴되진 않습니다. 예, 붕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제 어떤 기성세대 분들이 걱정하겠죠. 예, 왜냐하면 기성세대 분들은 연금 보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뭐 괜찮은 거예요? 왜 사람을 굶어 죽고 굶어 안 죽고 그런 걸로만 판단합니까? 물론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욕심, 이기심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댓글 다신 본인 같은 세대가 만드신 거예요. 예? 이 댓글 다신 분이 만든 거야. 지금 젊은 세대 욕심과 이기심 많은 거? 부모님한테 교육받고 자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이기심을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가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적어도 자식한테는 좀 돈을 좀더 쓰더라도 공부 좀더 시키고 맛있는 거더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고 그런 마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뭔가 내가 이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여기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먹고 살만할 때 얘기죠.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이분 연금이 굉장히 연금이 진짜 걱정되나 봐요. 연금 못 받을까 봐. 이게 저번에도 이런 댓글 달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영상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수에 맞게 결혼이 힘듭니다. 분수에 맞게. 왜냐하면 결혼 허들이 너무 높아요. 높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너무 집 같은 걸좀 너무 높게 잡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아파트를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그래. 방세칸 있는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이 댓글 다신 기성세대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따님을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있잖아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양육하며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정말 불행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연금이 꽤나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연금 걱정하기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세요. 자꾸 본인 생각만 적지 마시고요. 이분 똑같은 댓글을 계속 연달아 적으시는데, 이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 이미 피드백 받았잖아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줬는데, 왜 본인만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능력도 안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양육하면 그것만큼 손한테 지옥이 없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그것만큼 정말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생각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 꼰대 같은 댓글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과 다르게 이번엔 제가 논리적으로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 미래가 문제야. 결혼 안 해도 문제예요, 결혼. 결혼 안 해도 내가 혼자서 내 능력껏 어떤 미래를 구상하거나 돈을 모으기 힘든데,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거기다 내가 식구까지 거느린다. 그럼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를 아무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애가 태어나면 갖춰야 되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에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애들 얼마나 별거 아닌 걸 따시키는데, 집 브랜드 가지고 아파트 브랜드 거 따시키고, 평수 가지고 따시키고, 집값 가지고 따시키고, 요즘에 별의 별걸로 다 따시키더구만. 스마트폰 브랜드 가지고.
알뜰폰으로 따시키고, 아버지 제어까지 따시키고, 아버지 자동차까지 따시키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이 밤톨 많은 것도 뭔가 또래 애들한테 꿀리거나 못났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약정해가지고 따시키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 애 키우는 거 이제 살벌해요. 아마 우리 허윤정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고 그냥 알아서 크라고 하면 내가 봐도 힘들어.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셔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제발 좀 젊은 생각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본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꾸 본인 미래 연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친구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요. 자꾸 옛날 그 보릿고개 시절 얘기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부터 좀 파악을 해보세요. 그냥 30세끼 먹고 사는 걸로 하면 족한 게, 그걸만으로 결혼 못해요. 제발요. 제발, 주변 20대, 30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제발 좀, 많이 들어보세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